걔는 대체 왜 그래? 찾아서 지동생한테 데려다 주기라도 한대? 누나, 매형 이대로 포기할 거야? 안 그럼. 다른 수 있어? 알겠습니다. 아유, 안녕히 가세요. 금정 씨,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선배, 기찬 오빠가 인사하잖아. 오늘 보증금 1,000만 원 냈어. 나한테 아직도 화났나? 부셰프님, 네. 샐러드 좀 마무리해주세요. 나야, 지원금 받은 거 축하해. 축하는 무슨, 남들 다 아는 건데. 난 또 뭐 사랑질인 줄 알았지. 이 대목에 동생 얘기하면 화낼 건가? 뭐 들어보고. 오늘 좀 이상했어. 인사하는데 받아주지도 않더라고. 정은이가? 왜? 처음에 회의할 때는 안 그랬는데 나올 때 보니까 좀 이상해. 아직 안 갔어? 금정은 씨, 마리 부페 영업화가 나왔나? 위생검사도 끝났습니다. 뭐 다른 문제 있나? 아, 저 대표님 지금 회장실에. 아, 요즘 부쩍 자주 부르시네요. 좋은 일이네요. 강의정이는 어떤 애야? 강 부장은 저보다 아버지가 더 잘 아시잖아요. 마, 여자 속을 어떻게 알아? 시댁 망하니까 가차없이 버리잖아. 유학 자금도 시댁에서 대줬다는데 어떻게 없는 집 애들이 더 무서워. 냉정한 만큼 일은 잘합니다. 아니야, 하는 짓이 영 찜찜해. 비자금 얘기하니까 바로 자기 동생 회사 끌고. 참, 그 동생은 어떤 애야? 무식하고 단순합니다. 이용이 먹기 좋으실 거예요. 너 강 부장 진짜 싫어하는구나.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그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을 누가 좋아합니까? 주인도 없는 방에서 일해도 돼? 회장님하고 내 얘기했나 해서요. 네가 YB 군의 식당까지 넘볼 줄은 몰랐다. 대표님이 하기 싫은 거 대신하는데 그 정도 메리트는 있어야죠. 그래서 강기찬이는 라이벌이라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럴 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잘해봐.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강기찬, 명색이 네 라이벌인데 트럭 한 대 너무 초라하잖아. 진국이 연락 없어? 나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이혼녀는 아닐 거고. 뭘 원하냐고? 빚 없는 세상. 영국에서 살 때가 제일 좋았어. 우리 식구 조용히 사는 게 꿈이었는데 다 깨져버렸어. 누구세요? 문 열어요! 민호 할머니야!
말한 집구석에 무슨 도움이. 아, 우리 민호 어디 갔나? 아니, 네, 저 선생님이랑 같이 인형극 보러 갔는데요. 나 여기 볼 일 좀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아요. 아휴, 분명히 집에 내뒀을 텐데. 아우, 그 손톱 만든 거 어디서 찾아? 아니, 들어오지 말랬는데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잘리고 싶어? 아니, 저 사부인.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 희정이 M입니다. 누구? 아니, 그 사돈 총각이 방송에서 찾던 생모? 죄송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더만. 어? 우리 며느리 시집 올 때 그렇게 눈에서 피눈물 쏟고 애 낳을 때도 안 나타나더니 이런 묘한 타이밍에 상견례라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말고. 근데 저 찾으신다는 건? 그건 뭐 내가 여기 뭐 다이아 같은 게 탐나서 온 게 아니고 내 도장 하나가 여기 이삿짐에 낀 것 같아서. 내가 좀 급한데. 같이 그 찾아드릴까요? 아유, 됐어요. 아, 네. 그래? 나 따돌리고 친정엄마 불러다 놨다 이거지? 참나. 아니, 아직 짐을 다 안 풀었나? 아, 왜 진국이 옷이 없지? 아, 이게 왜 무거워? 아니, 진국이 옷 여기 그대로 있어? 저도 잘 모릅니다. 말해봐요. 딸한테 들은 게 있을 게 아니야. 우리 지인국이 이사 간다고 집 나간 지 나흘 째인데 여기도 없으면 여태 어디 있었다는 거야. 이것이 어젯밤 우리 집 왔을 때도 뭔가 추상적다 싶었어. 그러니까 위장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독한 년이 우리 아들 엄마 눈에서 빼돌린 다음에 버렸구나! 예! 내가 우리 아들 어떤 아들인데! 내가 태어나 계속 잘게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걔를 반듯하게 키워놨는데! 의사가 고정하세요. 단물 다 뽑아먹고 시댁이 망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뭔 짓이에요. 뭐냐? 그래, 너가 집 잘 왔다 이년 이당 벌거라 이년아. 그만하세요. 그만. 이거 이것도 자식이라고 편드는 거야. 뭐냐, 오늘 너희들 다 죽어봐. 네? 너희들 죽이고 나 죽이면 그뿐이야. 어떡해요.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어떻게 하면 어머니처럼 막무가내 살 수 있죠? 명색의 사돈인데 동생한테 대뜸 반말해. 우리 아버지는 경찰에 고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한테까지 손찌검이냐고요. 엄마. 아유, 왜 나와? 어서 들어가. 어? 이러고 가면 어떡해. 시어머니 곧 가실 거야. 아니, 내일 또 오잖아. 김치는 그냥 놔둬. 내가 내일 와서 정리할게. 그리고 저 국 끓인 건 데워 먹고. 김치 같이 담그려고 일찍 온 건데 미안. 아, 뭐가? 어떤 애미가 자식이 없어졌는데 저 정도도 안 해. 어서 들어가.
내 아들! 내 아들 어딨어! 당장 내려와! 아들이 아니라 USB 찾으러 오신 거 아닌가요? 나쁜 년!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뱀 같은 년, 말간 얼굴하고 이사하곤 첫날부터 내 아들을 내쫓았어? 두고 봐. 형준이가 우리 사정 다 알았는데 내버려둘 것 같아? 거기까지 가서 손을 벌리셨어요? 잘해보세요.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있는데! 저도 그런 일만 없으면 참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 일이라니. 내가 막은 거 말고 또 뭐? 너 설마 우리가 정은이 얘기하는 거 들었니?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네. 이쁜 정은이, 천사 같은 정은이 걔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참 아까우시죠? 말해 뭐해? 어쩌면 진국 씨도 금정은이 찾아갔겠죠. 궁금하면 가보시든가요. 독한 년. 내가 가라 못 갈 줄 알고? 그래, 이제라도 내가 그 길 뚫어버린다. 민우야. 아빠.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 아들 많이 보고 싶었어.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 민우 선물 선 갖고 싶다 했지? 와, 고맙습니다. 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아, 어떡하지? 한번 더 하려고 할 시간이다. 벌써? 민우 성 만들고 있으면은 아빠가 더 올게. 네. 엄마, 아빠가 선물 사왔어요. 아, 좋겠네. 엄마도 보여줄 거지?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요 앞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다른 말은 없었어요? 네, 인사만 하고 금세 가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할까요? 네. 장진국 씨한테 여태 연락 없나요? 퍽치기 당했으면 충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게요. 어? 정은 씨. 내대에선 다들 장진국 얘기만 하네.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네, 주차장에 있겠습니다. 앉아봐. 강의장에 그 여자는 왜 실종신고도 안 해요? 이 경우는 해당 안 돼. 자발적으로 나간 거잖아. 다들 왜 그렇게 무지러? 그러다 노숙자한테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야 찾아 나설 거래요?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네 책임도 있어. 너랑 만난 것 때문에 강희정 씨가 화난 것도 맞고. 결국 그 얘기군요. 알았어요. 오늘 점주님 미팅이죠? 지금 가야 돼. 금정은 너 딴 생각하는 거 아니지? 당사자가 없는데 제가 뭐래요? 그래, 좀만 기다려보자. 마음 정리되면 오겠지. 네, 알겠습니다. 내일 봬요. 자, 봉골레 파스타! 스테이크 샐러드! 네.
벙골레 파스타 스테이크 샐러드. 자, 그럼 이제 다 한 끼가. 고생들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거지 제가 할게요. 그냥 두세요. 아까부터 뭐 이렇게 보노? 좀 쉬자. 자, 쉬자. 예. 순이면이 없으니까 주방도 정신 없죠. 예. 많이 피곤하시죠, 사장님? 예. 그렇다고 어깨를 주물러드릴 수도 없고 어쩌나? 뭔다고요? 냄새 날 낀데 벌레 벗어. 음식 냄새 뱉다고 한 거 그걸 또 새기셨네. 그냥 있지. 내가 치매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있는겨? 알겠습니다. 그럼 잊지 마세요. 양날이가 금날이라는 건 물 건너 갔다고 봐야겠지. 100%. 남자는 자존심에 스크라치 나는 그 순간 뒤도 안 돌아봐. 그걸 또 돌리는 게 여자의 힘 아닌가? 여자도 여자 나름이지. 지배인님은 얼굴만 이쁘지 솔직히 너무 딱딱거려. 그거 남자들이 질색팔색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빠가 그래서 도망갔잖아. 소갈머리가 아주 딱 자기 키만 해. 내가 맘에도 없는 안마 소리까지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자기도 좀 뭐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어쩜 그렇게 사람 무안을 줘? 내 말 맞지? 따닥딱딱. 물 건너갔네. 엄마 포기해라. 뭘? 저는 제 앞에서 키 얘기하는 여자, 냄새 난다고 하는 여자, 늙었다고 하는 여자 절대 안 봅니다. 니들 나 갖고 놀아? 이제 재미도 없어. 오빠 수고해. 아 너는 좋겠다. 나는 짤 없이 퇴근 시간까지 있어야 해요. 아유. 아빠 먼저 들어가세요. 저 재고 조사해야 돼요. 아 그래. 야채 좀 넉넉히 주문하고. 큰일 났어요. 빨리 집에 가봐야 돼. 왜 그러세요? 가보면 알아. 영태 어딨어 영태? 어? 억울해. 내가 집에 들어가다가 억장이 무너져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찾으러 갈 데도 없고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아들을 왜 여기서 찾아? 방송국에 전화 좀 해서 뭐냐. 그 추정 60분이라도 불러주세요. 강희정이 고발하고 내 아들 찾아야 돼요. 무슨 소리야? 저기 우리 아들 위장 이혼한 거 모르세요? 위장으로 뭘 해? 근데 위장이 아니래요. 며느리 자녀 우려 속인 거래요. 분가는 저기 사더니 글쎄 문을 안 열어줬대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 원참. 아니 그럼 아들은 왜 엄마 집으로 안 가고? 집에 들어오면 제가 며느리 년이 한 짓을 알게 되잖아요. 그 착한 애가 엄마한테도 못 오고 지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아우 가슴이 찢어지네. 아, 댁은 자존심도 없어? 아 그런 하소연을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이래? 그럼 어딜 가요? 며느리 년이 삥돈 이유가 정은이 때문이라는데. 뭐야? 아니 거기서 우리의 이름이 왜 나와? 며느리가 둘 사이를 알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정은이 때문이에요. 아, 뭐 이건 뭔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정은이한테 가보래요. 우리 아들 찾아내요. 진구공이 오기 전에 내가 여기서 못 나가. 자넨 이 사람 아들 얘기 알고 있었나? 오면서 대강 들었습니다. 진구 어머니 가 계세요. 집에 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걔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니까.
빚쟁이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서 무서워서 못 와. 가은아, 너라도 우리 아들 좀 찾아줘. 정은이 어딨니? 혹시 둘이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입 다물어! 어디 결혼다는 처녀를. 가은아, 정은이 어딨니? 빨리 오라 그래. 아직 안 왔어요? 거봐! 거봐! 둘이 같이 있다니까! 소금 가져와! 영태 씨, 빨리 저 아줌마 좀 잡아. 이게 무슨 민폐야, 남의 집에서. 나가요. 아, 빨리 나가요. 아, 나 못 가! 나 못 가! 나는 진국이 찾아내기 전에 나 못 가! 진국아! 아, 여기 좀 앉아요. 아유, 힘들어 죽겠네 진짜. 아이고, 어디서 많이 본 꼴이네. 내가 이런 네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죄다 뺏기는 거 알죠? 강남 부자들 망했다 망했다 해도 숨겨놓은 부동산 있는 거 다 알거든요. 내가 그런 건 아주 빠삭해요. 아들이야 뭐 시간 지나면 저 아쉬워서라도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걱정 말고. 내가 내 신세가 어쩌다가. 친구가. 아유, 엄살은 누구 뭐 집에 딱지 한번 안 붙어본 사람 있어요? 그래도 다 살게 되고 그저 먹는 게 남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동숙이 동생 여기서 자꾸 가면 안 돼? 아니, 이름 부른 배달이 안 된대서. 뭐라? 장진국이 하나 때문에 그 난리를 피했다고? 아주 빚쟁이 드러눕듯이 대자로 뻗어서는 내 아들 이겨놔라! 저랑 지배인님이 양쪽 팔 잡고 겨우 끌어냈잖아요. 이게 뭔 말이고? 아버님, 진정, 레알. 사위분이 이혼당하고 집에 못 들어가서 지금 행불자가 된 거 그 모르셨다고요? 그럼 간밤에 내한테 물 따주고 내 지갑에서 10만 원 빼간 게 네가 아니고 진국이 그놈인가 봐. 잠깐만요. 저를 지금 도둑으로 오해하고 계시단 겁니까? 아니, 나는 네가 저 돈이 필요한 것 같겠지. 저요? 그런 놈 아닙니다. 아이고, 희정이. 야, 이게 아, 지 남편이 그 꼴이 됐는데 찾지도 안 하고 내 저런 게 됐나? 누님이 아버님 전화 거절한다 해 10만 원 겁니다. 이 자식이. 해보세요. 받나 안 받나. 네 삐친나? 내가 도덕으로 오해를 해가 미안타. 됐나? 저요. 사기는 당해도 남의 돈에 손 안 댑니다. 제가 아무리 귀찮이 고생 좀 시켰다고 어떻게 도둑놈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시끄럽다. 희정이 야를 웃자고. 장모님, 정신만이라도 드셔야 안 되겠습니까? 혼자 계신데 그런 일을 겪고. 말로만 소금 뿌리라고 그랬지. 짠하더라. 아들이 이혼까지 당하고 오간 데 없이 사라졌으니 나라도 뒤집히지. 근데 정원이는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정말 진국이랑. 아, 택도 없습니다.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우리 회사 일 많거든? 야근했더니 피곤하네. 가은이, 너도 올라가 봐. 피곤하겠다. 얼른 씻고 와. 언니부터 씻어. 나 옷 좀 갈아입고. 어.
장진국, 당장 전화해. 장진국, 제발 좀 읽어라. 주문 마감 시간 다 됐는데요. 급하게 집에 오느라고 냉장고 조사를 못했네. 왜 급하게 왔는데? 그게 변명할 거 없어. 강기찬 씨 만났겠지 뭐. 먼저 자. 일찍 와. 들어오세요. 놀래지도 않는구나. 내가 보고 싶어서 일부러 팩스 안 넣은 거지? 오늘 정신 없었거든. 진국이 어머님이 갑자기 집에 오셔서. 뭐? 난리도 아니었어. 진국이가 여지껏 희정이네 집에 있겠거니 하다가 뒤늦게 하셨나 봐. 아무리 그래도 대체 거길 왜... 아니 와서 뭘 하시는데? 그냥... 진국이 찾아내라고. 아니 글쎄 그 얘기를 왜 거기서. 혹시 동생 만나러 가셨나? 말이 되는 소리래. 미안. 장진국 이 자식 잡기만 해. 진짜 가만 안 둬. 저 메일 보냈다며. 아직 확인 안 했어? 어디? 내 번호 적어놨으니까 나한테 전화할 거야. 아, 왜 뜸을 들여? 왜 전화를 안 하는 거야? 창피해서 그런가? 그 우유부단 맞지? 이럴 때 쓰는 말. 분명 PC방에서 읽었을 텐데. 어느 동네일까? 나라면 아들 사는 집 근처로 가겠어. 맞다. 네 차로 가자. 내가 운전할게. 잠깐. 얘기 좀 해. 급하다며. 오늘 진국이 찾아도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알아.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두 집안 진짜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약속하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변치 않기. 응. 약속해. 그럼 됐어. 가자. 오빠. 나 정은이야. 이쯤에서 기다리자. 뭐 컵라면이라도 사올까? 그럴까? 전화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넌 새벽에 가야 되니까 좀 쉬어. 내가 컵라면 사올게. 맞다. 여보세요? 가은아. 너 어디야? 미안하다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괜찮아. 편하게 말해도 돼. 내가 일단 너 있는 대로 갈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이리 줘봐. 매형, 머리 다친데 제때 치료 안 하면 파상풍 걸리거든요? 약도 받아놨다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오빠, 나 정은이야. 여기서 전화 빌려 쓴 사람이요. 어디 있어요? 나갔는데요. 언제요? 그게 날 위해서야? 언니 위해서잖아. 만약 나랑 진국 오빠가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언니는 강기찬이랑 헤어져야 되니까. 대개 며느리는 강희정. 아가 아무리 사람이 그저 형편이 어렵다 해도 어디 막수 집을 찾아가는겨. 주변 사람들이 이러면 자꾸 오해만 쌓인다 하잖아. 강희정 씨는 오빠 포기한다 그랬어. 난 오빠 절대 혼자 안 둘 거야.